4월 셋째 주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검사 의무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의사나 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 등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람회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고향 킨텍스에서 열리는데요. 3회째를 맞아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온오프라인 병행의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일 머크 일렉트로닉스사의 카이 베크만 대표와 화상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카이 베크만 대표는 향후 경기도의 5년간 2,5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 대한 투자에 감사를 표하면서 더 많은 사업 확대로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9일까지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100여 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과 일산대교 무료통행촉구 건의안 등 눈에 띄는 사안들이 다뤄집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추모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7편의 다큐멘터리를 오는 27일까지 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주간 브리핑 마칩니다.